대풍수. 풍수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쭉 꾸며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풍수지리. 그러면 드라마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성 씨는 이제 직접 그렇게 연기로 다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안 그래도 대본 연습 때 어떤 유명한 그 풍수 지리에 대한 대풍수시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한강에 이렇게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물줄기가 있으면 이 곡선의 안쪽에 있는 그 땅들이 명당이래요. 그리고 물이 시작이 되면은 그 초입 그 이렇게 그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이 또 그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 이제 현관문 들어갈 때 그 기운이 현관문부터 들어가는데 거기를 거울을 잘못 놔두면 그 운이 반사돼서 나간다는 뭐 거울의 위치. 야 이거 신기하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의 어떤 구조. 그 운이 들어가 기운이 쭉 들어가서 마루에서 이렇게 퍼져서 각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잘 순환이 되도록 그 가구의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가구 배치까지요? 야 오늘 거울 뛰는 집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 보시다가 저희 집도 마루가 환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한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 치우고 테이블? 네 그 딱 가로막는 치워야 된대요? 네 뭔가 탁 치워야 된대요. 아 제가 오히려 지성 씨가 더 제가 요 부분에서 돌았나 봐요 지금. 그날 집에 갔는데 새벽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종이를 보여드리면서 엄마, 엄마. 새벽에 당장 그냥 급한시라도 빨리 당장 바꿔야 된다고. 엄마, 엄마 일어나봐 이러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내 손에 있어. 근데 어머니와 협상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내 손에 있는데 이거 지금 들을래? 내일 아침에 들을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시면서 새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네.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음 날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온 집안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아주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몇 주 있으면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신혼집에 한번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기로. 아, 이 친구 직접 가보겠지. 진짜 풍수죠. 네. 윤지 씨가 보시기에 강심장 풍수학적으로 볼 때 지금 괜찮나요? 뭐 교체할 때 거실 넓고요. 아 사실은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오빠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풍수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기 현관이 저기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집 주인분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주인을 바꿔야 되나요? 네, 아버님. 주인을 바꿔야 되나요? 네, 아버님. 난심한데 아버님 벌써 그러면 이럴 경우에 위치를 방송상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집이라고 치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주부가 자리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집안을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끔 아~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관부터 그렇죠. 쭉 다 보실 수 있게 현관 등지고 계시잖아요. 네. 저 저희 담당 PD 지금 적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맞으세요. 뭐 가인 씨도 이런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믿어요? 부모님께서 되게 예민해하세요. 그래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 숙소를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살았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이 정말로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갔어요 숙소를 바로 벗어나서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아브라카다브라가 터졌어요. 아 그때 터졌구나. 네. 또 다른 걸그룹이 숙소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 저희랑 같은 네. 동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그룹이에요? 네. 어떤 그룹인지. 괜찮습니다. 카라. 카라. 그 집에 샀나요? 네? 아예 그 집에 샀어? 아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오늘 약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동산 느낌 있고. 납니다. 젊은 사람은 사실 모르는데 대풍수를 이제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많으시죠. 욕심이 많습니다. 야망도 있고요. 모으는 관심 없으시겠어요? 저희 집. 네. 집을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대단한 대풍수 주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아 검증을 받자 네 그래서 이특 씨가 어저께 와서 촬영을 해갔어요. 아, 네 찍어왔어요. 네, 네. 최초 공개죠? 와 일단 첫 번째 전망이죠? 네네 남산이 사실 이게 굶씨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인 거죠? 네네 자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예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좀 휴식을 취할 때
앉아 있을 때 이제.